12년차 웹툰 작가시잖아요. 네. 초창기에 대비해서 수익적으로 차이가 많이 느셨나요? 많이 늘었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님 너무 모시고 싶었던 게 이번에 작가님이 개그 병맛 잡벅서를 내주셔가지고 친분만 있으면 꼭 모시고 싶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너무 감사하죠. 불현듯이 여쭤봤는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감사드립니다. 어느 마음으로 여쭤봤냐면은 만우절에 네. 마음이 있는데 그냥 장난처럼 고백을 하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절하면은 아 사실 나도 관심 없어서 만우절이야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딱 부탁을 드렸는데 아 해주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2011년이면은 고려가 지금보다 훨씬 작기도 했었잖아요. 한 컷만화 그리시던 분이 계셨는데 아, 그분이 네. 5만 원 받고 했어요. 아 진짜요? 네, 회당 아. 5만 원. 그래서 저는 한 컷이 아니라 조금 네. 길다 네. 조금만 더 달라 그래가지고 네. 15만 원인가 그랬을 아, 거예요. 회당. 그래서 아. 주 1회 해서 이제 뭐 한 달에 60만 원 정도였던 거죠. 원래부터 만화를 하려고 하시긴 하셨어요? 원래는 애니메이션 쪽에서 일을 하려고 이제 제대하고 이제 일본에 넘어가서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 취직까지는 했는데 아.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애니메이션 업계랑 완전히 달라서 이게 가야 할 길도 너무 멀고 네.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에 소질이 없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동화를 그리게 되면 사실 기계적으로 깔끔하게 뽑아내는 그 능력이 제일 필요한데 그게 안 돼서 캐릭터 디자인도 했다가 뭐 컨텐츠 기획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굴러다니다가 네이버 웹툰이 생기기도 전에 네이버에서 이제 만화를 연재하기 시작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인터넷 만화 그 1세대인 그 마린블루스가 한창 유행할 때 저도 일상툰 막 그거 보고 따라서 시작했던 거라서 일상툰은 취미로 했는데 이건 돈벌이로는 생각을 전혀 못했고 그런 분들이 한둘씩 이제 정식 연재를 하면서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나이 더 먹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현실상 못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와이프한테 조금 고민 상담을 했더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한국 넘어가서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보자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줄 테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돌아오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던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해가지고 넘어오게 된 거죠. 예전에 작가님 해피고딩 피만두 연재하실 때 네네. 제가 2014년에 데뷔를 했거든요. 웹툰은 네네네. 저도 비슷하게 다른 컨텐츠 막 이것저것 하다가 넘어왔는데 네네네. 왜 기억을 명확하게 하고 있냐면은 같은 요일에 연재를 했었어요. 탐정 개뿔. 네네 예. 맞습니다. 그거 항상 제 머리 위를 짓밟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피맛을 느끼면서 피만두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마린블루스처럼 네네네네. 되게 깔끔하게 정돈되게 이렇게 연재를 하셔가지고 단단해 보인다는 느낌이 그때 있었는데 네네. 애니메이션 하는 분들이 보통 드로잉이 되게 단단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영향이었구나라는 거를 지금 알았네요. 단단한 정도의 실력은 없었고 일단 처음에는 극화로 데뷔하려고 했어요. 아. 네, 제가 이제 겪었던 일이 있으니까 네. 직장인의 애환을 그린 약간 꿈 많은 청년이 넘어가가지고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뭐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감독까지 올라가는 막 그런 휴먼 스토리를 쏴야지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거창한 꿈을 가지고 막 썼는데 네. 너무 지금 보면 오글거릴 정도로 이제 소리도 정돈되지 않았고 그때 이제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셨던 분이 가우스전자 그리신 곽백수 작가님이었는데 네가 하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좀 크고 갖춰야 될 기술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개그 만화가 쉬운 건 아니지만 네가 일상툰을 계속 해왔으니까 거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네. 조언을 받아서 이제 에피소드 개그 툰들을 계속 했었어요. 11년부터 스포츠 조선 뭐 어디 조그만 사이트 뭐 티스토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조그만 애니멀 스쿨도 그때 했었고 그런 짤막한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를 좀 굴려가지고 캐릭터를 하나씩 잡아놓고 한 10개를 돌리면 일주일을 계속 버틸 수 있겠다. 네. 단편적으로 잡았던 캐릭터들 중에 흡혈귀 캐릭터가 있었고 동물들 캐릭터가 있었고 그게 이제 단독 시리즈로 이제 나중에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흡혈고딩 피만두가 된 거죠. 우동이즘 12년차 웹툰 작가시잖아요. 네. 초창기에 대비해서 수익적으로 차이가 많이 느셨나요? 많이 늘었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창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려가 이제 회당 15만 원 했을 때는 네. 와 어떡하지? 라는 생각만 들고 와 그러니까 아내분도 네. 계시고 그때 네네네. 그래서 적으면은 뭐 까먹으면서 이제 계속 아내가 서포트는 해줬는데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1년 1년보다 조금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수익이 조금 나기 시작하니까 네. 그래도 이제 조금 벌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알바도 많이 했고요. 통역 알바, 뭐 번역일 알바 이런 거 하고 사파 알바도 했어요. 한 장당 만 원씩 줘요. 아. 어떤 교육용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건데 네. 뭐 이륙하는 비행기, 착륙하는 비행기 번호 순서대로 막 써 있으면 그걸 이제 인형 코 붙이는 작업처럼 이만큼 100개를 내가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안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네. 그걸 또 가져다가 제가 하겠습니다 또 표시해놓고 또 납기하고 이러면 바로 이제 통장에 돈이 꽂혀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300개인가
그리고 이제 코피 터뜨리고 야 300만 원 벌었다 막 이랬던 적도 있었어요. 와, 일주일에 사... 네. 네. 1년 수익 잡아보니까 2천만 원 조금 넘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예전에 직장 다녔을 때는 연봉이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됐었으니까 네.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턱없이 부족을 했죠. 고료를 조금씩 받더라도 이런 연재처를 좀 늘려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발품 팔아서 뭐 여기서 했던 것도 포트폴리오로 가져가고 여기서 또 불발된 거 포트폴리오 모아서 또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잡았던 것 같아요. 수익을 말해드리려고 할 수도 없고 네네네. 세금 줘서 받을 테니까 행복도로 치자면은 예전이 한 10이었다면 지금 한 어느 정도 행복할까요? 지금은 저는 무료기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거의 100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사실은 수익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만화를 만들고 있어서 더 확 늘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 집에다가 돈 한 푼 못 갖다 주면서 내 꿈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설득력이 없어요. 초창기에 돈을 좀 아끼려고 대부분 집에서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네. 작업한다는 게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되니까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제가 일하는 건지 뒹굴거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와이프도 이미지가 가방 메고 뭐 옷 차려입고 나가서 출근했다가 다시 이제 뭐 녹초가 돼서 들어오고 이런 게 일하는 이미지였는데 이건 계속 옷도 안 갈아입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뭐 뒹굴거리고 있고 밥은 다 차려줘야 되고 막 그러니까 제발 좀 나가라. 마음이 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나갔던 적도 있었는데 아,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좀 이해를 못 받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똑같이 뒹굴거려도 수익이 이제 생활비가 걱정 없이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면 조금 자유로워지거든요. 항상 작가들이 그 시기가 제일 힘든 것 같긴 해요. 분명히 나는 일하고 있는데 네. 보통은 부모님들이 일 안 하는 것 같다고 막 눈치를 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결혼을 일찍 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와이프 분께 이렇게 눈치를 받으셨군요. 저는 그나마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제가 회사 생활 힘들어하는 걸 못을 봤기 때문에 아 그런 게 네, 되게 네.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 직업 내가 하는 일을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도전해라 라고 1년 이상을 선뜻 이렇게 내어주는 것도 진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네.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원고를 하고 있어도 자꾸 뭘 시키대요. 아, 그러니까요. 네. 신분 시키고 야 쓰레기 좀 버려라. 설거지 좀 해놓지 그랬냐 집에 있어도 뭐하냐 라고 해가지고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 설득하는 거는 결국에는 숫자로 납득을 시키는 게 가장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생활을 못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거는 고집을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12년 차 작가님이신데 네. 사실 연차로만 치자면은 저도 오래됐는데 저는 작품을 두 개밖에 연재를 안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네. 두 번째 작품 연재하면서 저는 멘탈이 망가져가지고 네, 되게 네, 오랫동안 네. 쉬어야 됐어요. 네, 네, 네. 이제야 다시 건강해져서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작가님은 되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연재를 계속 해오고 계시잖아요. 네, 네. 비결이 뭐예요? 그게 아마 주위 작가들의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아. 아까 그 곽백수 작가님 필두로해서 네. 추리닝 그렸던 이제 이상신 작가라든지 네. 뭐 생활의 참견 그리셨던 김양수 작가님은 다 같은 계열이거든요. 항상 모여서 아이디어를 했어요.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경력이 제일 없었던 신인 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곽백수 작가님이 이제 나와서 뭔가 해라 참 껴줬어요. 자기가 막히는 게 있으면 꺼내놓고 다 같이 의견을 물어보고 뭐 이런 것들도 도움을 받았지만 작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냥 일상 얘기 드리니까 그런 거 들으면서 작품 준비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영업은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아... 네가 다 프로듀싱도 하고 1인 작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 자세로 해야 되는 그런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아... 도움을 많이 받았죠. 네, 너무 네. 부럽네요. 그런 거는. 예. 네, 다들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혼자서 뭔가 계속 부딪히면서 하려고 했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극화 조금 준비하다가 네.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때려쳤을 것 같은데 그냥 만나서 차 마시다가 나오고 그냥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너도 나중에 겪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게 되게 건강하게 멘탈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동료 네, 네. 운이 되게 있으셨죠. 저 보고 받았죠. 그러니까 그런 네네. 면에서는. 네. 십몇 년 동안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데 데뷔를 하는 거는 기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작가로 살아가는 거는 네네네. 기술을 뛰어넘어서 뭔가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가님은 작가로 롱런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하나가 있다면은 롱런하기 위해서요? 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웹툰 관련 학과를 졸업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것 때문에 저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하물며 회사를 들어 하게 되더라도 연수기간이라는 게 있고 뭔가 고민이 있거나 본인이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배라든지 그런 사람들 도움을 받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거의 뭐 치킨 튀기는 법을 배웠으니까 바로 치킨
치킨집 차리세요 라고 해서 자영업자로 그냥 뛰어드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기술적인 거 뭐 클립 스튜디오 할 줄 알고 뭐 원고도 만들 줄 알고 스케치업 뭐 이런 거 다 다룰 줄 아니까 이제 되겠지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사실은 문제점이라는 거는 멘탈적인 문제라든지 스케줄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내가 쉴 시간도 마련할 수 있고 쉬는 동안 어떻게 쉬어야 충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려준 사람 전혀 없거든요. 플랫폼도 사실 케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다행히 이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많으면 모를까 대부분 이제 1인 작업들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케어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육체적인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내가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다라는 개념은 가지셔야 되고 그러려면 원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기본적인 거지만 내가 시간 운용을 잘해가지고 다음 원고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되고 체력을 길러놔야 계속해서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것도 요즘에 좀 절실하게 좀 느끼게 되는 것처럼 막 골목식당 이런 거 보면은 항상 요리사 출신 분들이 혼나는 게 맞아요. 요리는 잘하는데 장사를 못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가게가 망하고 요리를 너무 잘하는데 돈이 없어서 가난에 찌들어 있고 막 우울증에 걸려 있고 저거 작가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딱 말씀하신 그 부분이 딱 그거네, 그렇죠? 어떤 문어짬뽕인가 이거 만드시는 분이 아 이거를 내오는데 30분이나 걸리면 누가 사겠어?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원고를 만들어도 마감 못 지키면 누가 뭐 이거를 사겠어? 라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서 좀 많이 배우고 그런 것들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좀 이 업계에 들어오신 분이 많아서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거에서 특히 신인 작가들이 더 그런데 네. 사회성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잖아요. 작가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모임에 나가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맞아요. 네. 여러 사람 막 복잡거리고 이런 거는 좀 체질이 안 맞아 그래서 안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약간 걱정하면서 오셨다가 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네 막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냥 오셔서 사는 얘기하고 뭐 집안에 눈치가 보인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 공감대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그래서 조금 힐링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네. 그 사는 얘기하고 서로 그렇죠. 네, 공감대 네, 형성하고 네, 네. 또 누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 자체가 맞아요. 이미 그러면서 힐링이 되는 건데 주변에 작가가 없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 대학교 때 친구들이 다른 회사에 입사하거나 환경이 좀 다른 친구들을 네. 만나도 다 옛날 얘기만 하게 되고 이제 요즘 얘기는 공감을 못하게 되잖아요. 여기 오면 나랑 되게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얼굴을 하고 비슷한 다크서클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찾아서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든 그렇죠. 용기를 네. 내서 한번 가면은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조금씩 네. 조금씩 쉬워지는데 정말 별거 아닌데 이거 가지고 약간 좀 고민을 한다든지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던 것들이고 찾아보면 금방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였는데 정보 부족이라든지 요거 한 발자국을 못 나가서 몰라서 그냥 심하게는 계약 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사실은. 작법서를 책도 내시고 특강 같은 것도 자주 하시고 평범한 작가들에 비해서는 좀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말씀을 잘 하셔서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네, 잘 네, 구사를 네. 하셔서 네, 네, 글이든 네. 말이든 이건 타고나신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습득이 되신 거예요? 이거 순전히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거. 어릴 때는 못 하셨어요? 그렇게 말 주변이 막 많은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남들 대중 앞에 서면 항상 다리는 후들후들 걸리는 이게 예전에 뭐 전혀 다른 회사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행사 쫓아다니고 한국의 무명 가수인데 일본에서 공연을 해야 돼요. 네가 운전해서 가서 간 김에 너 일본어 할 줄 알고 한국어 할 줄 아니까 네가 통역도 하고 사회에도 보고 막 이렇게 해. 억지로 이제 그런 걸 막 경험하다 보니까 막 욕도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못 하니까. 근데 그게 몇 번 쌓이다 보니까 일본인들 상대로 이제 농담도 하게 되고 너스레도 떨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철면피가 된 것도 있고 데뷔 시절부터 돈을 계속 벌어야 된다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내가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생각도 있었고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구미를 당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계속 머리를 쓰다 보니까 뭔가 안심되게 하려면 잘하는 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로서 경력이 지뿔도 없는데 나한테 뭔가 맡겨주면 난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데뷔 초창기에는 NC 다이노스라는 구단이 처음 생겼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작가님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야구요? 그래서 일단 생각을 했어요. 머리를 막 굴렸죠. 그래서 뭔가 의뢰가 들어오는 것 같다. 엄청 좋아합니다. 그랬는데 진짜 안 좋아했어. 야구 진짜 하나도 몰라. 야구 룰도 잘 모르고 근데 일단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잘 됐다고 그러면서 NC 다이노스라는 구단이 이번에 창단이 됐는데 이 구단을 홍보하는 홍보팀 의뢰가 들어왔다. 근데 고려 많지가 않다.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1년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작가님 일단 미팅 하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전 예전부터 NC 다이노스 무조건
주목하고 있었고 그 일 맡겨주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다 팬된 아. 입장으로서 그때부터 막 검색해가지고 막 그때 공부를 막 했어요. 야구를 정작 좋아했던 건 와이프였는데 와이프한테 막 물어보고 막 일을 얻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거는 약간 사랑인 네. 것 같거든요. 얘네 대한 사랑.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에 계속 공감대를 느끼고 있냐면 예전에 썸 타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저는 네. 부산 사람이라서 롯데 팬이었는데 네. 그 친구는 이제 네. 기아 타이거즈 팬인 거예요. 사실 야구 팀으로 보면 앙숙이잖아요. 앙숙이죠. 네. 하지만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 저는 네. 타이거즈 예전부터 팬이었던 것처럼 네, 네, 나 해태 네. 때부터 팬이었다 네, 네, 로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겁나 해가지고 걔 앞에서 막 오히려 가르칠 정도로 막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저의 모습이 작가님이 일에 대하는 모습과 되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절박함과 공통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었어요. 이 일로 돈을 못 벌게 되면 네. 집에 말할 건덕지가 없다. 다시 그 회사로 돌아가기도 너무 싫었고 그리고 이제 나이상으로 봤을 때 30대 중반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한다고 하면 또 달리 할 재주도 없고 그나마 요만큼 재주 있는 게 그림 그리고 이야기 만드는 재주는 조금 있다. 사실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절실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네. 회사 생활하면서 일본 나가서 막 실패를 하던 것이 말을 잘하던 것으로 이어졌다라는 말씀이 네네네. 사실 모든 경험이 살다 보면은 한 접으로 모여서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 옛날에 막 그 밴드하고 이랬었거든요. 네네.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무대 위에서 막 떨면서 말도 못하고 그때 막 했던 실패들이 지금에 너무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고 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맞아 작가님이 지금 이렇게 말을 잘하시는 거나 책을 내는 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다양한 일을 해와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됐구나 라는 걸로도 또 느껴져서 저 데뷔 초반에는 일찍 데뷔한 친구들 너무 부러웠거든요. 저랑 나이가 똑같거나 저보다 어린데도 이미 작가 생활을 몇 년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걸 수익을 내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 너무 부럽다. 나는 이걸로 돈 한 푼 못 벌고 있고 아직도 데뷔도 못 하고 있는데 데뷔 준비할 때는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내가 직장 생활도 그래도 하고 겪었던 일들이 있었으니까 절실함도 생기고 그 경험이 쌓여가지고 이게 발현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데뷔하는 때가 다 각기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속도는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해야 될 때는 시기는 다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때가 됐으니까 저도 했던 것 같고 아마 그전에 했으면 오히려 더 길게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어요. 늦게 시작한 만큼 다른 가치들을 품고 계셔서 네네네네. 또 독특한 형태의 작가님을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아가지고 말이나 글에 대한 내공이 괜한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닌구나 싶기도 하고 우동이즘 선배 작가들은 좀 편하거든요. 선배 작가들에 대한 존경 같은 게 생기잖아요. 네. 근데 후배 작가들이 항상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도 학생분들을 대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저는 네. 이분들을 대체 어떻게 대해야 되나 이분들 중에 누가 팍 튀어나갈지도 모르고 알고 보면은 안쓰러운 사람들이기도 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배님들 그냥 가서 그냥 앵기면 되거든요. 맞아. 아 형 막 이렇게 되는데 후배분들이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학생분들을 보면 제가 데뷔했을 때보다 더 힘들 거라고 얼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감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 공감합니다 저 데뷔 때도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로 맞아요. 공감 절대 못할 것 같아서 네. 함부로 지금 더 힘들 거다라는 걸 얼추 생각할 뿐인 거지 함부로 안다는 얘기도 못하고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절대 말 못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이게 얘기가 오해가 없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멘토링이나 이런 걸 할 때도 동료 작가분인데 데뷔하시는 걸 그냥 서포트한다? 뭐 이런 개념인 거지 가끔가다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네. 선배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아, 네, 그냥 네, 어차피 아. 업계에서 같이 보게 될 건데 동료로서 그냥 조금 더 일찍 업계에 뛰어든 사람으로서 팁을 그냥 공유할 뿐입니다. 그래서 작곡서도 사실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서 쓴 것도 있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거 너무 공감해요. 좀 어려워요 사실. 실패를 조금 더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좀 실패 확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냥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조심을 하는 거는 이 사람 앞에서 순간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는 게 약간 내가 또 잘난 척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또 깜짝 놀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뭔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지금 데뷔하라고 했으면 전 진짜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네, 너무 네. 진짜 막 치열해지기도 했고 네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또 요새는. 그렇죠. 네네. 네. 일찍 데뷔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순간순간마다 하고 있어요. 아마도 작가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동이즘 작가님이 운동해야 됩니다.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게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겪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간접 체험으로 하는 것만으로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큰일 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계시면은 이런 증조가 있을 때 빨리 병원 가야 되라고 그나마 알게 되거든요. 근데 아, 이 정도로는 병원을 가도 될까? 좀 난리 피우는 거 아닐까? 이 정도는 참아야 좀 작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미련하게 참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왜 터지기 전에 이걸 막지 못했지? 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게 너무 부러워요. 그죠, 그죠. 작가님은 터지기 전에 이거를 다 잘 하고 계셔. 아, 저는 직장 생활할 때 그게 터졌었어요. 아. 네. 근데 이게 진짜 막 얘기하면 진짜 너무 우울해질 것 같아서 많은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때 완전히 조각이 날 정도로 있었군요. 예, 산산조각이 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돌아가기가 싫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작가 생활을 시작하면서 조금 바꿔갔던 게 작가님이 제주도 가서 힐링 좀 하시고 명상하셨던 그 시간하고 좀 해당이 될 것 같긴 해요. 부당하게 계약을 하거나 뭐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나 고쳐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아직 미숙하니까 이런 거지 참고 해야지 라면서 막 여기가 막 피가 철철 나는 것도 막 그냥 소음으로 막으면서 그냥 테이프 붙여가면서 그냥 아 이 정도도 못 참고 어떻게 작가가 되겠어 다들 그렇게 참고 하는 거겠지라고 해서 그냥 초충만으로 계속 참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맞아요. 병원 가세요 빨리 그냥 이거 호미로 막을 거 젓가락으로 막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신인 작가분들이나 학생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들의 귀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퉁퉁 맞아요, 다 튕겨나가는 맞아요, 맞아요.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저 사람들 귀에 들어갈 수 있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기술적으로 가능한 걸까 이런 고민도 요새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말에서 다가갈 수 있는 부분 요만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저쪽에 있을 때는 아마 제 얘기 안 들릴 거예요 그분도 이만큼 다가와야 되거든요 작가를 생판 준비하지 않는 그런 라인에 서 계신 분들은 말해드려도 공감은 못하겠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걱정도 많고 불안하기 시작하고 이거 어떻게들 다들 하시지? 라고 해서 질문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인데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다가오셨기 때문에 아마 공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방적으로 저희가 스피커를 키우거나 다가간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들으시는 분들이 그 라인에 서시게 됐을 때 이제 체감하시게 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설득이니까 어쨌든 상호작용이 돼야 되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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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 라인에 서시게 되면 이래서 운동 얘기 그렇게 하신 거였구나 체감도 하게 되고 아 이래서 스케줄 관리는 이렇게 하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였구나 라고 해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최근에 생성형 인공지능 너무 문제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작가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 나름대로의 답을 갖고 있어요 아 있군요 네네 더하기 게임이 아니라 빼기 게임으로 가야 좀 더 효율적으로 사람을 웃길 수 있고 조금 더 경쟁력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개그 웹툰인 경우에는 그래서 허술한 그림이라든지 그게 보는 사람의 안정감을 주게 되고 편안함을 주게 되고 웃을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거는 극화를 함에 있어서도 요소 요소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못 그리는 걸로는 내가 AI한테 질 자신이 없다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도 법률상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뭐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할 거라는지 뭐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로 공포심에 지금 젖어 있는 게 있잖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일자리 다 뺏길까 봐 뭐 이런 것도 있고 결국에는 긍정적인 쪽으로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주체가 아마 스테이블 디퓨전은 절대 아닐 거다 그리고 미드저니도 아닐 거다 AI는 아마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활용이 될 것 같아요 1인 창작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AI는 쓰여지게 될 거고 그 역할들은 결국 클립 스튜디오의 새로운 기능 지금도 계속해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 조금 더 AI가 발전이 돼서 입력해놓은 나의 그림체를 데이터로 크로키 수준의 이제 콘티만 그려놔도 거기에 맞춰서 내가 만들어놓은 캐릭터들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AI가 알아서 배치를 해주게 되면 남의 데이터를 가져온 게 아니라 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내가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귀결이 될 거고요 뭐 예안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포토샵이나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클립 스튜디오가 AI를 적절히 반영한 기능들이 개선이 될 거고 그거를 통해가지고 이제 AI 기능을 쓰게 된다면 사실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그런 방향도 있을 수 있겠군요 네네네 네. 클립 스튜디오 애드온 형태로 AI 프로그램이 결합이 되어서 그렇죠 문화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버리는 형태 네네네 지금 시장을 망가뜨리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웹툰 작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서의 미래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망생분들이 또 이제 학생분들이 이 업계에 뛰어들기 전에 프로그램 다룰 줄 알고 그리고 원고 만들 줄 알고 80컷 그릴 줄 알아서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중간이 미묘하게 비어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작가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된다. 아무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작가님 채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얻어가시는 분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작가님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작가님처럼 또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제 가끔 학생분들 만나다 보면 이런 부분은 전혀 신경 쓸 생각도 못 하시고 자꾸 어깨에 뛰어들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피가 나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것도 아이 저걸 누가 몰라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참으면서 그냥 대충 그냥 데일밴드 뭐 이런 거 그냥 버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웹툰 작가를 위한 심리치료서도 나오면 좋겠네요. 그렇죠? 너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분들도 필요한데 가끔 이제 플랫폼들에서 그런 걸 제공할 때가 있어요. 뭐 심리치료를 제공한다든지 어떤 기획사에서는 그걸 아예 그냥 상품으로서 이제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심리치료도 중요하지만 먼저 겪어본 사람이 뭔가 얘기해주는 것만큼 더 효율적인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써서 본인의 이제 시행착오 과정들 이렇게 됐더니 이렇게 아프더라 그러니까 안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들이 되게 쉽지 않은 것들이고 나 같은 사람 좀 덜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좀 하시는 것도 있으신 거잖아요. 포럼에서 작가님 얼굴 뵌 순간에 저는 사실 속으로 되게 반가웠고 아 혹시라도 한번 불러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이런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저는 너무 좋고요. 여기 보고 계신 분들 듣고 계신 분들도 다 동료로서 만나게 될 건데 그런 분들이 다 건강해야 서로 건강해야 저한테도 좋은 거고 작가님한테도 좋은 거고 뭐 이종범 작가님의 약간 웹툰 스쿨도 맥락을 같이 하고는 있지만 더 많아져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원고를 지금 실시간으로 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요만큼 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왔고 좀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는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동이즘 병마 웹툰 작법서가 나온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개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장르에서건 너무나 좋은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포인트라서 이런 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웹툰 시장에 한 획을 제대로 긋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말씀하셨듯이 너무 좀 부끄러워서 말씀하셨듯이 네네네. 일단 받겠습니다. 네. 이 개그와 관련된 어떤 이론들이 더 우선해지. 나오고 더 체계화되고 하면은 네. 저도 배우고 동료 작가님들 신인 작가님들도 더 배워가지고 웹툰이라고 하는 파이가 더 단단하고 건강해지는데 도움을 네.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어쨌든 오늘 나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감사드립니다. 탐이부 혹은 탐이부 뭐 둘 어떤 걸 사용해도 좋으니까 네네네 이거를 삼행시로 지어서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네. 제일 웃긴 분 다섯 분을 선정 해서 탐이부 작가님 사인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지만 받아주십시오. 초등학생들은 사실 똥 얘기로 끝나요. 치트키 같은 거죠. 뭐 안 되겠다 싶으면 똥 얘기 꺼내고 더러운 얘기 하고 이러면 막 깔깔대고 웃는데 직장인들을 좀 웃겨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직장인들의 공감대를 사는 게 중요하고 이거 내 얘기잖아 라고 해서 이제 웃픈 얘기 에피소드라.